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관리 종목 지정 우려 해소 관련되는 부분과 베트남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오후에 주식 매매 거래가 이제 그 제한이 풀려서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되었는데 아침에 조금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왔다가 자, 오장의 약세 흐름으로 일단은 마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기사들에는 여전히 이제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 관련되는 결론들이 당초 20일 이내에 발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현재에서는 현지 기사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좀 하방이 열린 어떤 흐름들로 갈수 있는데요. 저 현지 기사 국내에서 소개한 이제 뭐 독구엔 이제 군의학 그 아카데미 원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볼 게 이제 HLB 상장 유지 위해서 최외 진단 업체 인수 요게 이제 뭐 관련되는 기사가 한두 꼭지 정도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가 어제 이제 나왔고 그 전날에 이제 이사회가 열려서 체외 진단 업체 FA 인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영업 손실인 만큼 내년 초 있을 상장 적격 심사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매출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여기서 좀 기사가 조금 엄격하게 보게 되면 내년도에 상장 적격 심사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인데요.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5년, 5, 4년도 연속이 되면 이제 상장 이제 실질 심사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앞서 다뤘던 이 부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고 이게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제 HLB가 이제 바이오 지주회사 형태로 2019년도부터 간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이제 지주회사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개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그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상장 적격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무제표 관련해서 이제 손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FA 관련되는 지분 확보로 이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손실 구조에서는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도울 수 있는 어떤 구조라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000억 정도의 어떤 자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BW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남윤재 대표가 그러니까 이 HLB에서 자금이 간그돈 자체가 다시 이제 BW를 사서 향후에 이제 HLB 주식수로 뭐 되는 이런 어떤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돈은 한 1000억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돈이 다시 이제 BW 형태의 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크게 돈이 오고 간 어떤 내용은 아닌 어떤 M&A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FA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이제 세종시에 설립된 회사고 작년도에 이제 뭐이 팬데믹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체외 진단 업체들의 실적들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 600억, 올해도 한 1200억대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수익성도 이제 한뭐 수백억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HLB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제 잡히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될수 있느냐, 뭐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4년 연속이면 코스닥 기준입니다. 이제 거래소 관련되는 부분은 손실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규정은 없어요.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이고 5년 이상이면 상장 실질 심사 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A 인수로 적자를 모두 메울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2019년도에 90억, 작년도에
600억, 올해도 한 1200억대,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수백억대 정도 된다. 근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HLB 형태에서, 네,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0919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항목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연결이 있고 별도가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는 이제 연결을 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별도를 보는데,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그 법적으로는 뭐 HLB가 지주회사 형태는 아니니까 사실상의 뭐 지주회사 형태라 하지만 그러니까 별도를 보면 되겠죠. 예, 별도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포함해서 3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이제 적자가 되게 되면 이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이 가세되니까 내년도에 어떤 관리종목 지정에 이 우려감이 없어지겠죠. 만약에 지주회사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연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결로 보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4년 연속으로 올해 지금 반기 기준으로 이러니까 이러면 이제 뭐 관리종목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당장에 내년 초에 이 부분이 될수 있는 상황이고 한해 더하게 되면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아침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구니약 원장 나노코박스 보호효과 평가 중 4분기 초 보고서. 4분기면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니까요. 지금 10월 제 20일이니까 뭐 지금이라고 이제 할수 있겠죠. 이 독구엔 구니약 아카데미 원장 관련해서 이제 뭐 기자하고 인터뷰한 현지 내용인데요. 쭉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지금 이제 글로벌 백신하고 비교해서 뭐 안전성하고 효과는 어떤지 보호 효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쭉 이제 질문해서 이제 답변했던 부분인데 예, 국내 기사에서는 삼성을 통해서 이제 그 보호 효과와 관련되는 부분을 평가를 한다. 요게 이제 기존의 위역 임상에서 보통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노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3A, 3B에서 이렇게 6대 1, 2대 1로 위약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9월 달에 마쳤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내년도까지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진행하니까 그 최종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롤링 뷰 형태로 가니까 계속 이제 데이터들이 보고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항체 형성률, 그 혈청 전환율, 그러니까 항체가 4배 이상 되는 부분에서 이제 99%가 나왔고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도 뭐 저렴하고 4분기 초쯤에서 이 중간 평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이는 즉시 보건부에 보고될 예정.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기사를 해석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모아지고 이제 이 부분을 완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호 효능의 직접적인 어떤 결과들은 아직 완성이 이제 안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전반부에 이제 보건부 차관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이제 면역 원성과 보호 효과 관련되는 어떤 이제 대조 연구를 관련되는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준을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가 감염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차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지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독구현 원장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그 나노젠과 이제 같이 이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예. 의과대학 원장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죠. 임상과 이제 개발 진행 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 작년도 초에 전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때 이제 윤리위원회가 승인해서 이제 인간 임상을 이제 작년 12월 달에 진행되어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이제 12월 달에 60명 대상으로 이제 60여 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일상 이상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과 이제 면역 원성 초기 반영이 항체 뭐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았고요. 1, 2상을 통해서는 직접적인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을 평가를 하지 않죠. 예. 그래서
1, 2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25 마이크로 이제 그람 요 용량들이 이제 적정하다 해서 이제 이걸 이제 3상으로 해서 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면역 원성과 보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액성 면역이라든지 세포 면역, T세포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변이 관련되는 부분, 이것까지 이제 다 하면서 뭐 알파 변이, 델타 변이, 우한 뭐 이런 것까지 통해서 이제 위약 임상 형태로 진행을 했죠.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고, 그래서 3상은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까지 이제 모니터링 하는 어떤 부분. 그래서 연속적으로 롤링, 뭐 이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어떤 형태를 취하는데 어떤 단계도 뭐 자르거나 생략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프로콜에 따라서 안전성 효능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없었고, 또 이제, 연구 테스트에서 세계 단위 뭐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뭐 이런 국가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자금 지원을 가지고 좀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백신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 기술, 안전성, 면역성 이런 거 어떠냐. 나노젠이 이제 이거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제 항암제라든지 뭐 빈혈이라든지 B형 신형 간염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용한 기술이 이번에 이제 대조합 그 단백질 기술 관련되는 부분을 포함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조업 형태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이 제조업 형태는 이제 장점이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작용도 좀 낮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개발 시간이라든지 비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mRNA라든지 뭐 바이러스 벡터 형태보다는 투자 시간이 좀 길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왔던 게 혈청 전환율, 항체가 4배 이상 이제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 활성 관련되는 중화항체 이제 역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관련되는 어떤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기존에 나왔던 어떤 부분 대비해서 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중화는 능력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좀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8월 달에 승인을 받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모든 수준의 보낼 문서를 완성하기에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호 효과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르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4분기 초쯤이면, 지금이 4분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 말하는 이제 중간 평가 보고서는 제가 볼 때는 보호 효과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변이 관련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어떤 데이터를 좀 낼 것 같고, 지금 이제 보건부에서 이제 협의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거보다 좀 앞서 있는 부분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긴급 사용성이 관련되는 부분.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각자가 좀 이야기하는 어떤 파트들이 좀 다르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나노젠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롤링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건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빠르게 좀 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 형태의 지금 어떤 진행하는데 그 결과도 지금 아직 좀 빨리 안 나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뭐 그런 어떤 내용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중에 이제 뭐 거래 재개되면서 HLB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5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특별한 이제 기사가 이제 안 나오니까 오후에 좀 밀렸죠. 밀려가지고 4만원대 시간에도 좀 빠져서 47,000원대. 사실 조금 이제 그 플래티넘 형태의 조정을 하면서 뭐 거래량은 안 나서 방향성 관련되는 이제 캔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개인들은 최근에 어떤 플래티넘 조정할 때 계속 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늘었죠. 왜냐하면 시간 안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하방이 좀 열릴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단이 한 4만원 정도.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지금 나오기까지는 좀 강하게 잡아주려면 5만원 위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런 흐름은 살짝 조금 이제 수급의 악화와 더불어 좀 내려오는 어떤 그 가능성이 열리는 어떤 자리니까 이 부분 해야 되고요. 자,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뭐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강한 라인들의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지리한 어떤 흐름들, 좀 답답한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4만 원단까지도 밑단이 좀 열리는 어떤 자리는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야 되는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고요. 또 이후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챙겨서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내용도 참조하시고요. 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무료 카톡방 관련된 문의가 있는데요. 안내를 해드리면 자, 문자 주시면 참여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또이 바이오 중심으로 제가 또 무료로 진행되는 어떤 정보 공유하는 방이 있으니까요. 또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